시세를 준다, 시세를 주지 않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저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종목 분석이 들어갔어. 근데 이 회사의 차트를 봤단 말이야. 차트를 보고 시세를 줄까요? 아닐까요? 라면서 이거를 갖다 뭐 시청자가 질의를 해. 이거 답변하면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타이틀을 단 사람입니다. 전문가 타이틀을 단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 무당이지, 무당, 무당.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가. 선생님 아셔야 돼요. 주변에서 뭐 추천을 하든 말든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런 거를 그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거는 제가 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명확해요, 이거는.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라는 계산법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제가 이 박스권 내려오면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올해 고마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20배 되는 거 같으면 왜 나한테 이걸 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지 대출 내다 내가 사라 그러세요. 내거 대출 내가 싸게 해줄게. 내 거까지 사. 그래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면은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줘. 내 덕에 돈 벌었잖아. 내가 안 사서 네가 싸게 샀잖아.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뭐 얼굴도 안 나와 있는 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는 거, FDI 애들은 이거 카나리오 바이오 있는지도 모를걸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정말 답답한 소리를 갖다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시세를 주는 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이거 지들이 시세 주는 거 어떤 전문가든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요런 자리에서 무조건 다 사야 돼요. 시세 언제 주는지 다 알고 있으면은. 지들도 그거 모르니까 이런 보조 잡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 그리기랑 똑같은 거라고. 어린애들 이제 밑바탕 이렇게 스케치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 요선안 벗어나려고 그림 막 그리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 이런 거에서 의미 찾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금융시장 어떤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집중이 될 것인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지. 뭘 이걸 보고 뭐 시세가 나오니 많이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거진 잡주반 세력반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반 잡주, 반뭐 세력주 이렇게 되면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들만 그런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만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아무도 안 알려주죠. 어떤 미친 애가 알려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LNF 제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전지 알았을 때 요때 아닌가요? 21년도도 아니지. 한 23년도 초, 22년도. 배터리에 대머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지금 뭐 미국 날아간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때 알았잖아요. 진짜는 이때 다 추천해가지고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때 알고 있잖아요. 텍스터. 그죠? 진짜는 여기서 우리는 다 여기서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메타버스 그러고 VR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물론, 길어질 수 있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샀어. 이때 아마 추천 나왔을 거예요. 여기 샀단 말이야. 결국 1년 버티면 이렇게 가잖아. 1년 버티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 뭐, 카나리오 바이오, 사자마자 뭐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 것들. 그거 여러분들 못 버텨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안 되면, 그냥 차라리 저기 레버리지 적게 써가지고 선물로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알려드렸다고 개별 종목에 했다 미친 듯이 또 해가지고 레버리지 틔우면은 한 방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아예 처음부터 교육 듣지 마세요.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하는 사람은 돈을 누적으로 쌓아서 번다. 컨트롤 안 되면 탈난다. 물론 당연히 투자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맞으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 적어도 2, 3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샀는데 물렸다 생각하는 것처럼 집값이 한몇억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존버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량주에 한번 존버를 타보시기 바래요. 집을 갖다가 막 부서져 가고 쓰러져 가는 집을 사진 않으시니까. 태영건설 채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도 직전에 회사의 채권을 사는 건 무슨 심보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부도 직전에 회사가 채권 가격이 확 떨어졌으니까 이 떨어진 채권을 갖다가 사두면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애들이 이제 대박 돈을 터트린 것처럼 그렇게 태영건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68원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회원건설 치기만 해도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버리더라도 SBS 살리겠다. 워크아웃 무산이기. 태형 인더스트리 돈이 없다. 무슨 뭐, 오너가 3천억 사재 출연. 이런 거다 나오고 있는데. 채권 샀다가 회사 없어집니다. 정크 본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이 재밌는 게 방송을 갖다가 리스크를 없애는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리스크 있는 것들만 다 질의를 하고 있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리스크 있는 거 전혀 안 하고 피해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돈 실컷 막 피빠지게 벌어놓고, 리스크 있는 거 한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인생 다 날리고, 다시 또돈 피빠지게, 뼈빠지게 벌어놓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근데 트렌드 자체가 원래 그렇긴 해요. 어쨌든 저라면 안 삽니다. 채권 디폴트 나면 뭐 종이 쪼가리 되는 건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시 뭐 파산 관제인한테 분배받는 것도 귀찮은 일인 거고. 분명히 저런 데는 또 시간 엄청나게 끌다가 나중에 그 현물로 출자할 거란 말이죠. 그럼 주식으로 봤는데 주식 분명히 또뭐 태형건설 이쪽 뭐한어한뭐한 500원대에서 시작하겠죠. 500원대에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 바로 하한가 꽂히고 350원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냥 각자를 이해를 하고 각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가장 좋다. 국가 지원 개인 채권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계신다. 레고랜드는 케이스가 아예 다른 케이스예요. 레고랜드는 그 정부 자체가 지불을 할그 능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불 능력이 안 되면 파산입니다, 그냥. 지 자체가 파산을 하는 거랑 이거랑 아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정부가 지급 보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레고랜드라는 게 있잖아.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놀이공원이 많아가지고 뭐 놀이공원을 선택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개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형 건설만 보고 계시는 건데, 태형 건설을 박살을 내므로 나머지를 갖다가 본보기를 보여주게 된다면, 나머지들 알아서 자진 파산해가지고 금융권에 어느 정도 충격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파산이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어요. 물건은 다 털어내고 배째라 하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청산 자체는 어쨌든 털어내서 할수 있다. 파산해야 됩니다, 저거. 파산 안 하면 답 없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아마 파산 쪽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파산을 해서 손해배상 주체 자체를 없애야 돼요, 손해배상 주체를. 이거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가지고 웬만하면 은행권이 이걸 다 떠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권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개인이 채권을 사고 뭐 한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은 회생이 불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거 웬만한 걸스사들 웬만하면은 다 그냥 부도 처리할 겁니다, 웬만하면. NPL 그거 얘기 계속 해봐야 되는데. 태형 어떻게 됐어? 그좀 흘려줘요, 그거 우리한테. NPL의 시대가 오고 있구만. 지금 누군가는 NPL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채권을 사서 인생을 망하려고 하고 있는데, NPL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고 채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NPL 할인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태형증권 채권 사가지고 채권 할인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NPL이랑, 부동산은 NPL이고, 투자는 선물 매도 수익 내는 법 가디언즈 2기예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곧방 만들어가지고 영상이랑 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모를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언론에서 기자들이 단편적으로 보는, 그들이 겪지 못했던 그 단편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의 왜곡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애들 많아봤자, 경제부 기자 이런데 열의가 넘치는 애들 많아봤자 40입니다, 40.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경제부 기자에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나마 괜찮은 기자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이제 그거 안 하고 있고. NPL 개인이 못 써요. NPL은 개인이 못 삽니다. 사는 루트 자체를 모르잖아요. 대부업체 아시는 데 있어요. 채권 추심업체나. 단위도 큰데. NPL이 대부 론스타가 왜 론스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EW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그냥 태형 채권을 사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죠. 얼마나 편해. 태형 채권을 사지 않으면 되는데.